박준남 매니저와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목요일 시장은 조금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코로나 부담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공략해봤던 종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박준남 매니저 제약주를 선택하셨죠. 진양제약. 현재 분위기 어떤가요? 약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요. 네,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네요. 진양 오늘 뭐 신자 수가 보니까 뭐 거의 6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연말 되면 아마 투구를 들기는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진양제약을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제약사 중에 이번에 실적이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적 좋은 제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그 트럼프가 맞았던 덱사메타손 그거죠. 거기에 관련된 베틸프레니지솔론이라고 스테로이드제를 공급하는 회사고 세 번째 마지막은 혈장치료. 혈장치료는 지금 아마 임상이 어느 정도 뭐 가셔야 되진 않았지만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이거 혈장치료에 대한 백신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7,470원인데 가격대가 상당히 나쁘지 않으니까 이 오늘 같은 종목도 지금 제약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거든요.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 관점으로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길게 보겠습니다. 진양제약이었고요. 자, 그리고 정석일 매니저 싸이맥스 네. 선택하셨는데, 이 종목은 3분기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최근에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고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앞으로 더갈수 있을까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에서 이런 설비 투자 금액을 전반적으로 늘리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은 좀 내년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지금 현 시점이 좀 고점이다 라고 좀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 쪽으로 또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업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스틴, 미국의 오스틴 쪽에다가 이제 공장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한번 들려왔었죠. 그래서 이런 투자 계획들이 하나씩 발표되면서 그거에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뭐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혹은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가 증가가 되면은 이 웨이퍼 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상관없이 다 모두 이제 공급이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가장 큰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장기간에 이제 횡보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상승할 수 있는 룸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씩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좀 힘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조금 조금씩 모아 나가시면서 좀 내년에 기약하는 움직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싸이맥스 선택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두 분은 또 새롭게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남 매니저 대원감업 선택하셨고요. 이 종목 일전에 한번 나왔던 기억은 있는데요. 그리고 정석일 매니저는 테이펙스 포장지 업체를 선택하셨네요. 대원감업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원감업의 사업부문 어떤 것들이었죠? 네, 지금 현재 대원광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있죠. 지금 현재 미국 중에 미국이 신고가를 뭐 냈었죠.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특별히 봐야 될 종목이 있어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한 500조 정도 되는데 한 40%가 올랐어요. 무려 한 일주일 만에 지금 396달러에서 574달러까지 올랐는데 이게 바이든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한 2조 달러,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2200조를 투자한다고 정책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죠. 기후변화, 이걸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전기차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인데, 대형광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대형광업은 좀 특별한 종목이에요, 사실은. 아직까지 큰 시세를 낸 종목은 아닙니다. 대형광업을 보시게 되면 한네 가지 포인트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지금 제네시스, GV80. 미국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6명 이상이 SUV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가 누적 계약수가 2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잘 팔렸다는 건, 제네시스가 글로벌 흥행에 돌풍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는 자동차 스프링 세계 5위 기업입니다. 세계 5위 기업이면 국내에서는 당연히 1위 기업이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대 쪽, 현대 홈쇼핑, 현대 엘리베이터 쪽, 저기도 현대가의 주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뭐 수소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수소산업, 뭐 한국전력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형강업이 수소차, 차세대, 미래차죠. 여기에 수소차의 심장이 엔드플레이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제네시스가 얼마나 정도 잘 나가냐면 이 회사는 제네시스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제네시스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벤츠가 1등이었죠. 판매량이. 그죠? 한 5만 대, 6만 대 정도. 항상 현대차가 1만 대 정도 뒤졌거든요. 근데 2020년에 이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7만 대를 넘어가면서 벤츠를 추월했습니다. BMW하고. 4년 만에 BMW하고 벤츠를 추월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으로 이제 제네시스 내년이면 전기차도 나온다고 그러죠. 하이브리드로 개발 안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로 100%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보게 되면 국내 친환경차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한 8천 대 정도 되고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한 10만 대 정도 됩니다. 전기차는 무려 3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 차, 이 차에 대한 이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차가 시중에 10대에서 3대만 굴러다닌다고 해보죠. 얼마나 많은 이 친환경 관련된 부품들이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어요. 어느 정도 잘 나왔냐면, 영업이익을 보니까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74년 된 회사입니다. 74년 된. 100년이 좀 안 된 회사인데,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올해 3분기 때 얼마 정도 나왔냐면, 거기에 딱 2배. 딱 2배 정도 나왔어요. 영업이익. 그죠? 자동차 부품 회사 이렇게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나온 회사 없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31억에서 62억 정도.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딱 2배 나왔습니다. 주가는 원래 급등해야 되는데 아직 급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좀 정리해보시면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회사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제네시스가 잘 팔릴수록 대형강업 실적은 많이 잘 나올 것이다. 75년 된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세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냐면 제네시스의 주행, 그리고 안전, 속도 이걸 담당하는 스프링. 전기차의 수소차에 들어간 스프링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형강업 현대차와 공동 개발을 함으로써 차세대 미래차의 수소차적 심장인 엔드플레이스를 넥도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위에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네, 차량용 스프링 제조업체 그리고 현대수소차와 엔드플레이트 공동 개발 업체인 대원강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차세대 미래차의 이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를 HTS와 주봉으로 열어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7년 동안 하락한 회사입니다. 7년 동안 하락을 한 다음에 2020년 정확히 올해 한 7월 달부터 반등을 시작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세를 완전히 마감했다. 7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요, 제가 좀 짧게 잡도록 할게요. 한 6천원 정도. 6천원 정도는 이거 급하게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급하게 갈 수도 있지만, 서서히 가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6천원, 손절가는 제가 3,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3,500원, 대원 강업의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정석일 매니저로 넘어가 볼게요. 테이펙스는 이제 산업용 그리고 포장 업체죠. 네. 오늘 이제 좀 수요에 대한 증가세가 앞으로도 좀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테이펙스가 이제 생산하는 게 이제 산업용에 들어가는 테이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 포장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이 투명 랩을 이제 주로 생산을 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한솔 케미칼의 좀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혹은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테이프, 산업용 테이프를 또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장성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성장 산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여기에 들어가는 테이프가 좀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소형 2차 전지도 있고, 그 다음 중대형 2차 전지도 있고, 뭐 원통형, 각형, 뭐 파우치형 되게 다양한 뭐 형태의 이제 2차 전지가 존재하는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종류나 이런 타입들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이제 2차 전지 쪽에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성장성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화학을 통해가지고 테슬라까지한테 또 공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또 벤더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좀 굉장히 커져가지고 지금 5천억 달러를 돌파한 점들을 얼마 전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자동차 뭐 GM이라든지 혹은 뭐 포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테슬라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벤더들이 최근에 뭐 LG화학이라든지 테슬라 벤더들이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테이펙스도 테슬라의 좀 벤더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의 또 장점 중 하나가 이 유니랩, 그러니까 음식을 포장을 할 때 사용하는 투명 랩, 이게 지금 공장이 굉장히 가동률이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점점 커졌었죠. 그래서 이제 음식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거를 포장하는 그 랩 수요도 동반적으로 같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실제 동사의 이제 공장 가동률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한 80% 정도 이제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이게 가동률이 95%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95%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상 풀가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문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제 수요를 못 맞춰주는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유니랩 사업부도 동반 성장해서 같이 이제 동사의 실적 견인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는 산업용 테이프, 그리고 이제 유니랩 사업부 이쪽까지 같이 성장을 하면서 실적 성장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현재 구간에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 증가로 생산 공장이 풀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이펙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가격은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한번 조정을 한번 겪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현재 뭐 한 34,000원대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000원 부근에 충분히 뭐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정을 겪거나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직전 고점 때 부근에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보다 조금 아래 가격대인 한 2만 9천 원대를 손절가를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밴드 안에서는 조금씩 모아가시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테이펙스 현재 34,050원 구간입니다. 3만 8천 원 목표가 잡고요. 손절가 2만 9천 원으로 설정할게요. 자, 대원광업과 테이펙스 두 종목 포착을 해봤고요. 오늘 목요일 시장 좀 쉬어가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박준남 매니저부터 전해주시죠. 네, 뭐 어제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했었죠. 근데 연말에 보통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지죠, 지수들이. 네, 이번 연도는 좀 틀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네 가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계속 조정 주면 조정의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딱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억제 적재, 집값 힘들죠. 그리고 제로금리 6% 이하, 그리고 대주주 10억 양도세 유예하나, 그리고 초저금리, 그리고 마지막 고객 예탁금 65조. 그러면 지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수는 아마
연말에 산타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조정시에 들어갈 섹터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주 말고 제약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에 관계된 전기차, 친환경차로 그 섹터를 꾸리시면 아마 연말에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을 또 바라봐야겠죠. 정석일 매니저는요? 네, 역시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코로나가 또 500명대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또 시장이 살짝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MSCI 리밸런싱 이슈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 후반에는 이렇게 잔잔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래도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을 떠났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흐름 정도가 조금 나오는 수준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좀 가격대가 좀 빠져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좋은 기업들은 조금씩 포트폴리오 더 담아보는 전략이 오히려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약간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